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아니, 회단입니다. 자, 닉네임 변경했습니다. 회단으로. 자, 아이온 클래식 55레벨 열렸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바라던 아이온 맞나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즐기고 있는 아이온.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바라던 아이온 맞나요? NC소프트 운영자가 광고 모델로 서서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시절 그 느낌 그대로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때 그 시절 그 느낌 받았나요? 이건 허위 광고예요. 그죠? 그때 그 시절 우리 여러분들 플레이했을 때 PC방 점유율 몇 년 연속 1위를 달성했어요. 1레벨부터 50레벨 구간까지. 그 구간 동안에는 오토 자체가 없었고 불법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때 유저들이 이제 불법 프로그램 이제 그 사갖고 요거 했던 부분이 있고 NC에서 다 잡아서 좀 그러니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온은 어떻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똥피딩을 어부딩을 했다라는 영상이었어요. 1편, 2편, 3편으로 해서 나눠서 영상을 올렸는데 솔직히 이 영상까지 봤으면 NC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고 정말 아 진짜 아이온 그래도 던져 그러니까 내놨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합당하게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업데이트는 뭐 어차피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냥 업데이트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어뷰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폼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 뭐 어뷰징이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NC에서 이거 예전 같은 경우 그냥 잡아서 다 끝내버렸어. 근데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왜? 서버를 던졌기 때문에. 그냥 게임은 어차피 이거 지난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던지는 거야. 관리, 그러니까 솔직히 안 던질 수도 있어. 운영자들은 존재해. 운영자들은 존재하고 열심히 막 진짜 기획하고 그러니까 조금 해서 좀 바꿔서 기획하고 예전 그때 그 시절이지만 그래도 조금 기획을 해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운영 인력이 부족한 거야. 여기 들어가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예전 아이온 같은 경우 한 1000명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 생각하면 지금의 아이온은 한 1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운영자도 몇 안, 그러니까 운영팀도 몇 안 돼갖고, 실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유, 정말 개떡 같아요. 솔직히 이거 제대로 관리했으면 유저들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의 동심을 해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면, 솔직히, 요즘에는 모든 자료들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광고를 하고 나는 이게 혹해서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그때 그 시절 그 느낌을 준다고 했지만 절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환불 요청을 진행해도 내가 봤을 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온을 즐기고 있을 때 정말 즐거운지 궁금해서 지금도 아이온 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 그래서 즐거운지 나도 이거 최근에 복귀를 하려고 한번 봤는데 복귀할 그 건덕지가 안 돼서 그냥 복귀를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제가 바라던 그 아이온 그때 그 시절 아이온에서 정말 즐거웠을 때 어딘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아이온 플레이했을 정말 즐거웠던 구간 딱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딱 두 개였어. 기억에 남는 게 1부터 50 구간에 제가 그 대장군까지 달았을 때 그때였고 그리고 그 뭐냐 암포가 나오고 나서 제가 게임을 접었어요. 아이온을 잠시 접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죠. 대장군이 다 달고 그냥 게임 접었어. 암포 나오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인기스 조금 약간 하다가 아 재미없네 하고 또 접었어. 그리고 나서 55 구간에 뭐가 나오죠? 집이 나와요. 집.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마을에 이제 어디 이렇게 딱 집 여기 아이콘 클릭하면 집으로 이동해. 그럼 집도 꾸밀 수 있고 막 그래. 아 되게 신선하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근데 재미없었어. 근데 제일 재밌던 구간 딱 하나. 카탈람. 우리 여러분들 진짜 카탈람에서 정말 재밌게 놀지 않았나요? 그 넓은 카탈람 지형에서 기지마다 이렇게 몹들도 있고 거기서 퀘스트하고 아이템 드랍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젠도 하고 그 카탈람 지역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솔직히 도망갈 데가 없거든. 그럼 가끔 이제 안전지대 텔레포트 하는 곳 비행 이동사 그 라인에는 안전지대거든. 거기 딱 들어가서 메로메로 나 좀 봐라 막 이랬던 기억이 막 나는데 아유 나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은 진짜 떼쟁을 하더라도 카타라면서 막 이제 기지 찍고 막 도는 게 있어 퀘스트가. 그래갖고 같이 이제 내가 그때 수호였거든. 수호서 막 달려갖고 애들 나포 딱 당기면 이제 검성 뒤에서 이제 따라오거든. 뒤에서 이제 분파 빵 찍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서 끼끼거리면서 막 웃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유 난 진짜 이 아이온 클래식이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5레벨 구간까지만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NC에서 혹시 몰라 카탈람까지 그냥 열지 아니면 카탈람 구간만 따로 할지. 솔직히 아이온의 꽃은 1부터 50구간과 카탈람 지역밖에 없어요. 카탈람 구간이 최고였어. 그때 그 시절을 다시 재현하고 싶고 솔직히 그때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 근데 NC에서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그래 버리니 많이 섭섭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유저로서 게임하자는 유저잖아.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뒤에서 그냥 뒤짐지고 아예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게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유저로서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소비자 보호 그런 법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얘네들 법이 더 우선시 되죠. 얘네들은 어깨 뽕 들어간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C가 나는 지금 26년 플레이를 했어요. NC 게임을 리니지 1 때부터 블레드 앤 소울 까지 모든 게임을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솔직히 진짜 요즘같이 개그지같이 게임을 내놓는 건 처음이야. 관리도 안 하고 아이온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니지 M이 사고로 거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다 접었어. 그러니까 돈이 안 내니까 뭘 내놨어? 리니지 W. 리니지 W가 뭐죠? 리니지 이터널 던진 걸 그거를 살짝 갈아엎어서 급하게 내놨어. 근데 그게 어떨까요? 미완성 대충. 딱 내가 플레이해보니까 와 이거 그냥 대충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버그도 심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우리는 진짜 유저로서 진짜 아이온 NC소프트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돼지야 그냥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어휴 진짜 충이야. 돈만 밝히는 그룹이 됐어. 게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돈을 벌어가는 거 솔직히 니네 NC 최고 막 이런 소리 솔직히 응원할 수 있지만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우리를 우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아이온을 복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미없는 구간이라서 혹시나 복귀하게 되면 또 우리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 재밌었는지 저한테 여기 밑에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55레벨 구간이 재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60레벨 구간이 재밌다는 분들도 있고 65구간이 재밌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65구간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컨텐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구나. 60레벨 구간이 카탈람이었나?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